서울 반포 한강변 아파트에 산다는 제보자를 만나러 가는 길. 그는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며칠간 자리에 없으면은 연락이 안 되면은 경찰에 신고해달라 그런 부탁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가족들한테? 예. 방벽에 조심하라.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이 모두 천억 원대 소송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아, 1,050원. 소송 상대라며 보여진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칠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 알아봐, 이 새끼야. 칠순 노인에게 욕설을 쏟아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을 해, 이 씨가, 이 새끼야. 도대체 반포 일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새해에 들어서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 일대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습니다. 또 그럴 만한 게 이곳 반포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곧바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됩니다. 들썩거릴 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반포 일대를 그대로 구현해 봤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서 최고가 행진이 시작된 건데요. 지금 막 지어진 이 아파트군요. 네, 맞습니다. 아크로 리버 파크, 줄여서 아리팍이라고도 하죠. 네, 아리팍.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아파트인데 입주 당시만 해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 16억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30억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재건축에서 나온 수익금 1,050억 원을 두고 벌어진 소송 때문인데요. 이 소송의 중심에는 아크로 리버파크로 스타주 앞장이 됐고 지금은 이 아파트 38층 펜트하우스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한영기 조합장이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38층 펜트하우스. 아파트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 집은 한강 조망이 가능한 테라스를 3개나 갖고 있습니다. 여의도 불꽃 축제 할 때 우리 저 앞에 가든에 전부 다 지인들 맥주 시켜놓고 거기서 파티하죠. 평당 1억 아파트로 유명해지면서 한영기 재건축 조합장도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저 앞에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조합장들이 한 80명대요. 80군데. 대한민국 이런 사례는 나머지 안 된다. 어디에? 계속 언론의 조명을 받습니다. 얘네가 받을 때마다 언론에 때려줍니다. 여기 스타트 업장이 전제 아시죠? 1977년 지어진 신반포 1차 5층 아파트를 허물고 2016년 최고 높이 38층에 아크로 리버파크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주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과 주민들은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런 5층짜리를 대지는 넓은데 이렇게 고층을 올리면 이익은 뻔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봐도 세 살 먹은 저같이 부식자가 봐도 이익 날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재건축의 신이니 뭐 재건축의 항제니 뭐 하고 다니면서 진짜 조합원들 재산을 가지고 조합원들 이익되게 해줘야 되지 개인적인 사리사욕,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조합장과 임원들이 과도한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조합의 추가 수익금은 총 1,050억 원. 한영기 조합장과 임원들은 이 중 20%인 약 200억 원을 인센티브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액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는 한 조합장과 임원들. 그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영기 재건축 조합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주 4년이 지났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해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합. 한 조합장은 PD수첩의 취재 요청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 그런데 예. 이 PD수첩은 저도 아주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제보가 있었길래 저 정도가 그런 데 나가야 되는 건 정도인가. 예. 뭔가 엄청난 뭐가 있었으니까 지금 한 달 이상 이렇게. 먼저 고에게 인센티브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18년 동안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로 재산상 엄청난 손해를 받고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했고 그래서 두 가지 아예 내가 공약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입시시키겠다. 두 번째, 대한민국 가장 수익성을 높게 하겠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만들겠다. 두 가지. 그의 공약대로 아크로 리버파크는 최초로 평당 1억 원을 찍은 아파트가 됐습니다. 한 조합장은 이 가격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150% 제가 만들었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37억 2천에 이번에 계약되고 지금 45평까지 1억 됐는데 조만간에 52, 62까지 1억 계약할 거예요. 한 조합장은 가격 상승의 단초가 높은 분양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한 조합장 본인이 최고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것. 대치 레미안 대치 팰리스 그게 3,200. 그 시절에 이건 2014년 참 이 모든 거를 봐서 3,500은 넘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나는 무조건 이제 이 이상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재건축에 이렇게 성공한 요인은 정말로 첫 번째가 인센티브 제도라고 나는 지금은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왜 내가 그런 무리한 분양을 해야 되며 말이 안 되는 거죠. 남들같이 3,500 해도 성공인데. 재건축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분양가를 올렸다는 것. 1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지만 이후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55% 미계약 난 건 아시죠? 이건 들으셨죠? 완전히 망한 거였어요. 완전히 망한 거였다고. 55%가 미계약이 났는데 OS 요원 한 2, 300명 들어 야 내일 전부 다 문자 다 넣어. 딱 두 개 남았다고 해. 그 다음날 250명이 돈 냈어요. 한 방에 거의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언론에다가 엄청난 언론 프레이에서 그 다음에 아까 최고 4천인데 5천 해가지고 분양가 신기로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그는 언론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가격 담합도 그가 원조였습니다. 이거 가격 올릴 때도 입주 4개월 전까지 레미안보다 쌌어요. 여기가 17억인데 레미안 최고가 우리는 16억 5천이래. 진짜 그때는 내가 조합원들 설명할 때는 자 지금서부터 21억 밑으로 매물되는 거 다 거둬들이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부동산들한테는 자 이거를 팔아주는 사람은 부동산 복비하고 상관없이 내가 5천만 원 준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금액에 판 사람 별도로 1억 보너스 줄게. 계약이 성사된 날 바로 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또 매경 일면에다가 톱에다 실었어요. 드디어 평당 6천만 원, 34평이 뭐 얼마. 그래서 드디어 그 레미안 퍼스트를 앞질렀다 이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서 일면에다 내줬어요. 그러니까 믿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은 22억, 23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 담합 말고도 한 조합장에 쓴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딸기 판다고 써 있어. 근데 가로는 딸기가 없거든. 딸기 우체기 여기에다만 주는 거죠. 그럼 거기 갔는데 어? 얼마예요? 어 24억. 옛날에 그 저 전래동화 나오잖아요. 매점에서. 거래가 안 됐는데 예. 높은 시세로 거래됐다고 해가지고 가짜 계약서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부동산 저희 중개사들한테 막 다 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렇게 돌린 이유는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하나는 물론 그 중간중간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왔었는데 제가 그게 아마 20억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실거래가를 보니까 그게 안 뜨더라고요. 한 조합장의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마케팅, 게다가 인센티브 요구도 과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입장. 그동안 받은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여가 600%라 네.
올 급여는 1230만 원이에요. 1억 4760만 원이 나와요. 그 보내드리고. 탄공비라고. 탄공비는 300만 원 쓸 수 있어요. 자기는 동호수 추첨도 제일 좋은 거 선택해가지고 펜트하우스 차지해가지고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영기 조합장의 펜트하우스는 분양 당시보다 100억 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2015년 일부 조합원들이 인센티브를 결의한 총회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1, 2심에서 패소 당시에는 상당히 낙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했습니다.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무리한 사업을 조장할 수 있고 조합 총회의 결정에만 맡겨둘 수 없는 특성이 재건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대법원의 대법관 판결문을 보면 아주 대단히 그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나와요. 야, 너 2016년 입주할 때쯤 되면 뭐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거 아니냐? 택도한 얘기예요. 정말 몰라.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이번 이제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심리가 될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해요. 한 조합장은 최고의 로펌 변호사를 한 명 더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상대 조합원들은 재판에 필요한 자료조차 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차네요. 정보가 몇 정도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조합원들의 이익과 사회적인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훈계하듯이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훈계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가르치듯이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아는 식구가 얘기하는 거. 식구리 아니라. 다가르쳐 닥쳐. 이렇게 옛살이야? 몇 살이야? 가려? 얘기를. 아, 좀 조심해서 해. 아니, 좀 다가 닥치라고. 당체 지금이야. 니가 당체. 이 X 같은 X. 그래. 진짜 이 X. 그럼 왜 이렇게 한다? 몇 살 먹었다고? 몇 살 먹었지 지금. 그럼 왜 이렇게 한다고? 재건축을 둘러싼 싸움은 법정 밖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5년 6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아크로 리버파크는 재건축으로 3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영기 조합장은 언론 홍보에 적극적이었고 덕분에 유명 인사까지 됐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 조합장을 찾는 데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서울 지도입니다. 처음에는 이곳 신반포 3차 경남, 신반포 2차 이렇게 반포 일대에서 시작된 한 조합장의 설명회가 압구정 찍고 강동, 목동, 마포, 또 과천, 수도권 일대로 번지더니 이제는 부산, 경남 지역까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전국 40여 개 아파트에서 그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강남 재건축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마포니 과천이니 이제는 뭐 안 가는 데가 없네요. 네, 말 그대로 전국구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이들 설명회에서 한영기 조합장을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조합장 역시 그 부분을 자신의 가장 큰 성과로 자랑한다고 합니다. 반포의 한 재건축 조합에서 주최한 한영기 조합장의 초청 설명회. 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17년 걸렸으니까 여기까지는 17년. 여기까지 17년. 제가 좀 심했나요? 아마 어느 이유로는 그렇게 안 날 거예요. 여기 되니까 2017개월. 막 5년 6개월이잖아. 예를 들어 저한테 20억 주면서 연봉을 20억 주는데 7년 만에 네가 준공시킬 수 있느냐? 네. 되죠? 그러면 저한테 주는 건 140억밖에 안 돼요. 그는 어떻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장이 됐을까? 2006년 신반포 1차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입한 그는 5년 소유 기간을 채우고 2011년 조합장이 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은 그가 조합장이 된 후 급물살을 탔습니다.
관리처분 인가에서 이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를 당시 재건축을 반대하던 20동, 21동이 막아버린 것. 해당 도로는 이들 소유였기 때문에 재건축이 엎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조합장의 분노가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있던 상가. 이곳 당시 상인 회장은 한 조합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가 공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보고 상가에 장사가 안 된다고 저거를 구청에다 진정을 해요. 아니 우리가 왜 자기네 싸움에 저쪽도 우리 주민이고 여기도 주민인데 내가 저기다 밉보일 일이 뭐 있어요. 자기네 개인적인 싸움은 개인적으로 해야지. 그거 안 했다고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20동 도로가 차단되어도 상가 영업에 지장 없다며 20동을 두둔하는 회장은 상인들과 730명 조합원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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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화살을 우리한테 쏘는 거예요. 우리 신반포 상가에서 이렇게 반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한 거예요. 저만 억울하게 된 거죠. 너무 억울해요. 막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상가 회장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그의 가게는 한동안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영기 조합장에게 밉보여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박일아 씨는 당시 아파트 조합원이기도 했는데요. 옛날 진짜 문구점이네요. 아, 예. 신반포 1차 버터 입신을 치게 같이 들어왔어요. 여기 이 가게하고 거기하고 같이. 한때 와가지고 지금 이런 데. 상가 회원들이 공유하는 SNS에 그가 올린 글이 화근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상가 총회할 치게 네. 총회하고 나서 그날 아침에 내가 이걸 상가 카타방에다가 이걸 띄웠어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네. 16년도에. 네. 아파트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 한영기 조합장이 내놓은 안에 반대를 한 것입니다.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나 폭행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와 한 1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그 욕을 해요. 갑자기 들이닥쳐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한영기 조합장. 야, 진짜 인간 가짜. 내가 정말 많이 참았는데 이 새끼가 진짜. 알아봐 이 새끼야. 알아봐 이 새끼야. 안 가. 야, 어떤 새끼 시켜서 이거 올렸냐고. 이 X는 네가 이런 거 올릴 줄 아냐고 이 새끼야. 몰라. 이 일로 한영기 조합장은 벌금 2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난 이게 못하는 거면은 이게 이상해. 나 이때 이게 개인적으로 폭행하네. 그러니 개인 돈을 내든 아닌가? 왜 이걸 왜 그 조합들로 냈는지 몰라는 거를. 1층에 문방구 있습니다. 유인물 하나 돌리는데 막아서고 쌩 난리 발악을 합니다. 가혹하게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한영기 조합장이 말한 대가는 조합원 제명이었습니다. 통일을 해가지고 나를 제명시킨 거야. 나 때문에 100천억을 손해봤대요. 100천억을 탐탐하더라고 진짜.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박 씨는 승소했고 조합원 신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조합장은 다른 조합 설명회에서 조합원 제명 카드를 비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한 두 명 정도만 총회에서 확 이번에 2월달 총회 끝나면 3명을 확 시켜버리면 이게 조합원 제명 당하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앉아서 손해봐요. 제명은 그냥 총회 열어서 열면 돼요. 이거 나중에 억울하면 소송으로 다투라고 하면 된다고. 그래봐야 한영기 같은 애는 내 돈 쓰고 소송 하나 조합돈 가지고 하지. 그런데 그걸 당한 조합원은 내 돈 쓰고 그거를 소송으로 해서 담당을 대항을 해야 된다. 우리 따로 사람들을 다 건네야지.
폭행을 비롯해 조합원 제명 소송까지. 한영기 조합장과 임원들의 소송 비용은 자그마치 1억 원이 넘었고 이들 모두를 조합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폭행이 지금 벌금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 나 열받으면 막 욕해버려요. 그 다음에 그 도정법 문제 70만 원 전화해서 한 7개 있어요 전과. 근데 그 전과는 사회생활인데 전혀 문제 안 되는 거고. 사회생활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 조합장 개인과 고소인 개인의 다툼인 것이지 조합과 고소인 개인의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장 개인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벌금도 당연히 조합장 개인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어야 하고요. 그 부분을 조합의 비용으로 조합장의 벌금을 납부한 것은 또한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한영기 조합장은 빠른 재건축 속도의 비결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총회하는 98% 참석합니다. 네. 이거 공산당 회의라고 했어요. 그렇게 참석하고 열의를 가지면 조합장 이런 것들이 비리가 사실 힘듭니다. 그런데 100%에 가까운 경이로운 총회 참여율의 비밀은 서면 제출이었습니다. 심지어 99%가 서면 제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총회 참석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서면 결의서를 한 조합장은 적극 활용했습니다. 조합에서 낸 대부분의 안건이 서면 결의서로 통과됐습니다. 어떤 조합 운영을 위해서 편의적이고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서면 결의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 내지 한계는 조합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안건을 통과시키는 서면 결의서를 많이 받고자 합니다. 심지어 서면 결의서에 서명을 해주면 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5만 원 주거나 또 결의에 따라서 10만 원 줄 때도 있습니다. 아, 10만 원을 줄 때도 있고요? 10만 원 줄 때도 있고요. 뭐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5만 원, 어떤 때는 10만 원. 선물에서 다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하고 선물에서 반대해서 내세요? 그러면 전화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 다 창성이고 이게 사업이 늦어지면 손해만 나는데 내 반대해서 다시 해서 내십시오. 그럼 또 다시 해서 내요. 한행기가 뭐 하자 하면은 도장 찍을 수밖에 없는 왜? 이수부터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뭐 설명회 같은 거를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막 반대하고 이러면 아파트 못 짓습니다. 뭐 내가 꼬장 부리면 여러분 뭐 매매도 못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스킵하는데 나는 그 코스를 기능을 꽂아놓잖아요. 기능을 통화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혁이는 그런 기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할당 하는 거예요. 직할당. 그러면 나 빠지잖아.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깃발이 있어야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일부러 해온 거잖아요. 그런 걸 전혀 무시해요. 저 사람. 한영기 재건축 조합장이 취임한 뒤 입주까지 걸린 시간은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62평을 분양받아 입주한 김명옥 씨. 그러나 집은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부엌을 내가 보여드려야 했는데 진짜 이게 엉덩이 막 부딪히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니까 이거를 여기를 간이 저기로. 너무 불편한데 이게 무슨 62평이에요? 왜 그래 그 설계가?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이런 작업들이 이렇게 다. 아감재 역시 실망스러웠다는데요.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명품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남양재에 사는 내 지인 집밖에 다 지인이 40몇 평인가 되는데 훨씬 우리 집보다 좋은 거예요. 아파트에 욕실 제품 일부를 납품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독일 브랜드의 샤워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대부가 천세대가 넘어버리면 이게 돈이 얼마 차이가 나요. 왜 이런 마감재를 썼을까? 시공업체 확인해봤습니다. 따질래 자재가 못됐다 따질려면 조합에 가서 따져야지. 뭐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회장한테 자재 스펙 다 박혀있는 거. 네. 그 스펙 반대로 공사하는 거 밖에 없는데 뭐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아 그럼 그게 조합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스펙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죠.